문재인 전 대통령은 열흘 뒤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는 공식 일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한 옷차림으로 고양이를 안고 사저와 마당을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고양이를 안고 산책하는 문 전 대통령,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실장도 오늘 양산에 내려간 것 같은데, 그 김근식 교수님, 예. 예참모들이 좀 내려가면서 또 자연스럽게 사저 내부 모습까지 좀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제 퇴임을 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사저에서 이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인지상정이라 문재인 정부 때 열심히 근처에서 보좌했던 핵심 측근들은 아마 수시로 시간이 되면 내려가서 뭐 담화도 나누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양정철 연구원장이 내려가서 뭐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눈 것들은 앞으로도 그런 모습들은 자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반려묘를 안고 사저에서 이동하는 모습도 캐치가 돼서 전체 사제의 모습들도 지금 좀 국민들한테 좀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 활동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식 활동이 또 자주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임한 대통령은 그동안 관례가 조용히 사제에 머무르면서 그 국민들로부터 원로로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지, 만약에 또 퇴임하고 나서도 정치적 현안마다 또는 정치적인 어떤 쟁점마다 입장을 내거나 어떤 날선 비판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서 보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래 강직하고 또 조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서 정치적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퇴임을 며칠 앞두고 했던 굉장히 날선 비판들을 보면, 예, 행여라도 그런 관례를 깨고 민주당 내에 문재인 개파라고 하는 또는 문재인 계보라고 하는 분들의 새로운 수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또 일각의 우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쭉 들으신 것처럼 잊힌 사람으로 살겠다던 문 전 대통령이긴 한데, 그런데 퇴임을 하자마자 탈원전 반대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자연인 문재인을 탈원전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대전지검에 고발합니다. 제명은 직권남용입니다. 피고발인 문재인은 대통령 임기 동안 여러 가지 범죄 내역이 있으나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완료되어 추가 수사가 필요 없는 탈원전 국정농단, 즉 월성 폐쇄 사건 후 직권남용 피의자로 문재인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고발을 당한 사람 또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이 대장동 원주민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그 이재명 등 그 결제 라인에 있는 14인에 대한 고발입니다. 주민들의 그 토지를 헐값으로 빼앗아서 화천대유 등에게 예, 불법 수익을 몰아준 사건에 대해서 원주민들께서 처벌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건으로 최대 피해자는 여기 계시는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의 피해 보상은 범죄 수익 환수를 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범죄 수익 환수를 하려면 일단 화천대유 수의계약이 불법이라는 것을 밝히고. 전직 대통령 그리고 과거 여당의 대선 후보 고발을 당했는데, 특히 뭐 문 전 대통령이요, 탈원전 반대 단체로부터, 이게 고발을 당하면 뭐 검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검수완박과도 관련이 없을 수가 없을 테고, 이 부분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검수완박이 되더라도요, 그 현재 직권남용 혐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법이 발효될 때까지 한 4, 5개월의 시간이 있으니까 수사는 이제 가능하고요. 아마 고발 단체는 이제 5개 시민 단체, 그리고 이제 2,600명의 고발 대리인이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사건은 처음에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을 때 감사를 하고 이제 검찰의 감사원에서 검찰에 보낸 이첩한 이런 사건인데, 감사원의 이제 보고서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두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백운규 장관에게 언제 월성 1호기 중단되느냐 이 질문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됐다, 경제성 조작이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이제 그 뭐 저는 검수완박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이미 공범자들이 만약에 기소가 돼 있고 1심이 끝난 사건도 실무자들은 따라서 이제 그 신속하게 수사가 되지 않을까
기존에 다 이미 조사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고문은 오늘 대장동 원주민들로부터 고발을 당했고요. 사법 처리 안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 되라는 거 아니냐. 오늘 최근에 여당의 공격이 이어졌었는데 오늘 이재명 고문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은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입니다. 국민 눈에는 불체포 특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범죄 특권입니다.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자꾸 빈청으로 사람을 위협해놓고는 청 피하려고 그런다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있던데 잘못한 게 없으면 아무런 걱정을 할 일이 없다. 국민의힘이 자꾸 이렇게 출마 방해하는 거 보면 훨씬 더 잘한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김경진 의원님, 빈총으로 위협하고는 총피한다는 소리를 하냐? 살면서 부당한 일이 없다. 이번 그 개항을 보궐선거 출마하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게 이재명 고문의 주장입니다. 글쎄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예. 저는 이재명 고문이 아마 상당수의 범죄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고 수사가 진행되면 결국은 아마 상당수의 사건으로 기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국회의원이 되면 그러면 수사를 피할 수 있습니까? 저건 정치적인 발언이지 국회의원도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회기 중에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이 있을 따름이지 국회의원 신분에서 또 회기 중에 이게 체포 동의안 의결되면 구속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본인이 내가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포기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헌법상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에 부여된 특권이기 때문에 예. 실은 법적으로 포기할 수도 없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주장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실은 예. 포기가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자체만 가지고도 수사를 받고 기소되는 경우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봐왔다. 예. 그리고 이재명 지금 후보죠. 이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수사. 어쨌든 대부분 사건이 경찰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경찰에서 신속하고 또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검찰에 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검찰에 송치해서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